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SSG 랜더스와 NC 다이너스의 시즌 10차전 경기를 1번 타자 박지환, 2번 추신수, 3번 최정, 4번 한유섬, 5번 고명준, 6번 하재훈, 7번 박성환, 6승 5패 5.06의 평균자책점, 1번 박민호, 2번 권희동, 3번 박건우, 4번 데이비슨, 5번 손아섭, 6번 박한결, 7번 서호철, 7승 2패 2.94의 평균자책점. 끌어당겼습니다. 날카로운 타구 왼쪽에 안타가 되었습니다. 권유동의 안타. 박건우 바깥쪽 들어왔습니다. 투앤투어. 투수가 박건우 쪽으로 옮겨갔는데 거의 가운데로 좀 들어왔거든요. 예. 아마 이진코 수가 그냥 플레이트 홈플레이트 이거였거든요. 스윙 스트라이크아웃. 다시 보실까요? 커브를 던졌는데 움직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나오는 각도가 크다는 거죠. 예. 스윙 스트라이크아웃. 연속 KK. 굉장히 날씨가 덥기 때문에 네. 예. 바로 바람을 쐬고 있습니다. 높게 떴고 오이스. 오! 오 이루스 충돌이 되었습니다. 괜찮나요? 아, 안 된다는 사인이 나오는데요. 자, 일단 부축을 받으면서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고 원아웃이 됐고 타석에는 박건우 선수인데 높게 떠올랐습니다. 오익스 손을 들었고 잡아냅니다. 이제 구현하고 볼 스윙을 하네.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결국 데이비스를 3진으로 돌려세우는 김광현 역시 이번 이닝도 3자 범퇴입니다. 승리를 거둘지. 바깥쪽 하지만 볼넷 골라냅니다. 이승보 하트와 고명준 스윙 스트라이크아웃. 동시에 아웃이 될 뻔했습니다. 복판에 그냥 빡 하고 집어넣었습니다. 셋. 높은 볼을 건드렸습니다. 오른쪽 오익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잡았습니다. 다른 볼보다 더 이력이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 주자 뛰었고 예 삼진. 박성환이 여기서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이닝이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예, 저희 SBS 스포츠에서 정말 야심차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현장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6회 초 랜더스의 공격 안타가 드디어 터졌습니다. 올스타 입장권이 다 매진이 됐는데 예. 피해가 걱정이잖아요. 자, 기습적으로 번트를 댔는데요. 라인, 라인 바깥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지금 최지훈 선수가 아주 네, 가다가 스파이크 자국에서 좀 나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툭 건드려서 예.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원하는 대로 밀어치고 이렇게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번트 됐어요. 투수 앞으로 투수 잡아서 1루에 던집니다. 주자 3루와 2루. 오엔투어 낮은 공을 퍼 올렸습니다. 높게 떠올랐습니다. 자, 멀리 뻗지 못하는데요. 자, 주자들 움직일 수 없습니다. 끌어당겼습니다. 직선타! 최정! 최정의 타구가 직선타로 끝이 났습니다. 잘 넣는 3루와 2루. 그만큼 타격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네. 스윙. 김주원. 삼진 깨째입니다. 지금은 빠른 볼로 승부했습니다. 밀어냈습니다. 좌측 트랙스 글러브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6회 말도 김광현은 세 타자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타자들도 대응을 하고 있는데 스윙 삼진. 거기는가? 타트 선수요. 우타자에게는. 예. 예. 지금도 마찬가지. 스윙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에서 타트 선수. 그렇습니다. 16개째 탈삼진. 완전하게 커맨드가 이루어질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 커맨드가 당겼습니다. 유격수 유격 트리플 파 들어갔습니다. 좌측에 안타 하재훈. 2루까지 도전합니다. 2루까지 들어갔습니다.
스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예. 이런 상태로 넘어져서 포구가 됐다고 한다면 다시 일어나는 시간, 일어나서 던지는 송구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들어오는 그런 카운트예요. 그런 타자고. 예. 스윙! 스트라이크! 하트가 결국 이 위기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를 갖고 승부하는 것보다는 볼로 유인구로 승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깥쪽 공을 끌어당기면서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데이비슨이 안타. 2-4 이후에 데이비슨이 안타로 출루합니다. 끌어당겼습니다. 3루수 센터 바닥쪽 2루 늦었고 1루에 1루에서 아웃입니다. 최종의 멋진 수비. 기가 막힌 호수비가 나오면서 빠지는 타구 최정 선수의 글러브 속에 들어갑니다. 아, 정말 기뻐하는 김광현 선수. 김광현 선수는 5승 3패 18홀드 2.49의 평균 자책점. 박시현 선수는 노경훈 선수가 어떻게 타이밍을 뺐느냐. 농쪽 공 빠졌습니다. 볼넷 골라내는 박시원. 서울 선수 어제도 이 번트 성공한 바 있었는데요. 번트 됐습니다. 일루 쪽 오호! 잡았어요. 그래서 해야 속도도 줄어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번타로 떴고. 예. 상대적인 전적은 좋은데요.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김주원 초구를 건드렸고 왼쪽에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좌익수가 처리합니다. 3승 5패 14세이브 2홀드 38경기에서 2.84의 평균 자책점. 빠른 볼 왼쪽 날아갑니다. 라인 페어볼입니다. 한효성. 한효성은 2루 헤어합니다. 2루까지 들어갔습니다. 2사 이후에 한효성의 2루타. 대두자 최성민 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낮은 쪽인데요. 걸치지 않았습니다. 볼넷. 높게 스윙 삼진. 이용찬이 이 위기를 탈출합니다. 3승 3패 10홀드 3.71의 평균 자책점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각이 네, 유지가 된 상태에서 네. 안타를 만들어낸다. 1루수에 몸을 던져 잡아냈고 1루 아웃입니다. 1루에서 아웃. 풀 카운트 참아냅니다. 볼넷 골라내는 권희동. 원앤투 잡아당겼습니다. 좌중간으로 뻗어나갑니다. 하지만 중견수 잡았습니다. 마무리 투수로도 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예. 들어왔습니다. 3진. 결국 오늘 경기는 9회로는 부족했습니다. 연장전 승부가 잠시 후부터 이어지겠습니다. 앤더슨인데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불펜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그대로 알아봤습니다. 김성우 3진. 그대로 스윙 3진. 연속 KK. 스윙 스트라이크아웃. 세 타자 연속 삼진. KKK. 앤더슨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내려갑니다. 저희 그 광고 나가는 사이에 지금 벤치 클리어링이 되버렸는데 앞서 외국인 선수들끼리의 말들이 오간 사이에 국내 선수들도 함께 지금 뭐 내용 파악이 왔다 갔다 좀 됐고 그러는 와중에 지금 선수들끼리 감정이 격해져서 예, 감독들까지 지금 그라운드로 나오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 때문에 선수들 역시 다 같이 벤치를 비우고 지금 그라운드로 달려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투구 첫 번째 삼진을 잡고 앤더슨 선수가 뭐라고 한 부분이 예. NC 벤치에서 뭐라고 해서 뭐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앤더슨 선수가 그냥 혼자서 뭐라고 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자, 지금 선수들뿐만 아니라 코칭 스태프들도 감정이 좀 올라와서 지금 언쟁이 좀 된 상황인데요. 자, 조금 진정하고 양팀 벤치로 다 물러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삼진. 김성우 선수를 삼진을 잡고 난 이후에
네,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NC 벤치에서 이 앤더슨 선수에게 지금 뭐라고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앤더슨 선수가 반응을 보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문화에서는 충분히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지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네. 대한 또 말을 붙이다 보니까 또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팀 감독들도 함께 나와서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승용 감독은 예. 왜 선수가 자꾸 더가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예. 이런 그래서 항의를 했는데 강인구 감독이 이제 말린 거예요. 예. 양팀 선수들도 이 일이 더 커지지 않게 중간에서 이제 중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2승 1패, 17세이브, 4.65의 평균자책점. 그게 또 반응이 늦어서 예. 빠른 볼 계속 헛스윙을 하게 되는 거죠. 오! 자, 손에 맞았나요? 배트에 맞았나요? 고대 이해를 맞았나요? 예. 보시죠. 어디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좀 있을 수 있는데. 자, 김주원 선수가 1루에 걸어나가 있습니다. 깎여 맞으면서 높게 떠올랐습니다. 3루수 최정 파울 지역 잡았습니다. 가 있으면 되니까요. 오른쪽 어깨에 가 있으면 되니까. 자, 주자 뛰었습니다. 볼 2루 갑니다. 2루, 2루, 2루수 세이프. 크게 적혀 있는 글귀 높게 떠올랐습니다. 자, 유격수 좌익수 유격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유격수 잡아냅니다. 타석의 고명준입니다. 끌어당기 타고 36원에 안타. 선두 타자 고명준이 나갑니다. 대주자 정현승으로 교체가 되는데요. 타석의 하재훈 1루 쪽으로 번트 됐습니다. 2루 쳐다보지 않고 타자 주자만 1루에서 잡았습니다. 5승 6패 기록하고 있고 4.63의 평균 자책점. 스윙 스트라이크아웃! 일단 신민혁이 각성 하나를 돌려세웁니다. 홈에서 아웃시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끌어당겼습니다. 1루 수직 센터! 잘 넣는 1루, 2루! 1승 1세이브 8홀드, 3.76의 평균 자책점. 툭 뺐다 밀어냈습니다. 2루수 어포로 쳤습니다. 볼을 집어올리지 못했습니다. 박지환 손바닥을 맞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 타석의 데이비슨입니다. 잡아당겼습니다. 타구 차트 투포 데이비슨의 끝내기 투포의 홈런. AC 타이러스가 오늘 기적같은 마무리 승리, 전반기를 승리로 장식합니다. 경기 내내 어제부터 데이비슨 선수는 빠른 볼보다는 느린 변화구에 강점이 있는 선수라고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도 체인지업인데 그거를 받아서 지금 좌측 담장을 넘겨버렸어요. 굿바이 트럼프, 데이비슨 홈런 단독 선두의 위험. 최종 스코어 2대0, NC 다이노스가 결국 SSG 랜더스를 꺾고 2대0 승리. 전반기를 이렇게 마감합니다. 12회 동안 양승수님 지금 맞자마자 NC 다이노스 선수들 팬들 짜릿한 감각을 느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 중계방송은 여기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승철 해설위원, 캐스터 유희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